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한 주간 동안 새벽재단에서 히브리 말씀을 강해하고 또 우리 수요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금요 저녁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성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참 축복이죠. 여성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는 거. 그런데 우리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성들에게는 특별히 더 이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그 아내들의 내조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내의 역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역할보다 남편에게 있어서의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 일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일까? 참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좀 책을 또 이렇게 글들을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한번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좋은 아내 나쁜 아내, 이게 짧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한다.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믿는다. 좋은 아내는 조그마한 선물을 받고도 기뻐한다.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구박한다. 좋은 아내는 집안이나 집 밖이나 똑같이 대해준다. 나쁜 아내는 밖에 나가면 천사가 되지만 둘만 있으면 아각거린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아각거린다. 바가지 긁는다는 말이에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예쁘다고 말해주면 즐거워한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예쁘다고 말하면 원래 나는 이쁘다라고 말한다. 내가 언제 미웠냐 이렇게 다그친다는 거. 좋은 아내는 남편이 차를 사주면 운전할 때마다 고마워한다. 나쁜 아내는 진작 차를 사줬어야지 여태까지 뭐 했냐고 소리 지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좋은 아내로, 좋은 남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믿음 또 나쁜 믿음을 가지고 또 거기에 물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기독교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다. 천사가 예수님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점점 강해져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간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도 뭔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은 뭔가를 보는 거였어요. 뭔가 환상 중에라도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강해졌어요. 특별히 이 천사에 대한 환상을 갖고 천사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을 수중드는 영의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닮고 싶다는 생각이 좋은 믿음이고, 또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가 바로 이런 천사를 본받는 거다. 그래서 그 천사를 환상 중에라도 보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장 좋은 믿음이고 가장 높은 경지의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추세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천사를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환상 중에 봤으니까 거짓으로 내가 천사를 봤다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환상을 본 사람처럼 과장해서 행동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믿음이냐 생각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와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뭘 봤다, 뭘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이 신비주의와 은사주의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복음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도 꾸며낸 겸손으로 과장을 한 것,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들이 점점 번져져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서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 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특별히 유대인 출신 중에 개종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마음 안에는, 그들의 생각 안에는, 그들의 신앙 안에는 수천 년 동안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대교의 전통과 사상과 가르침이 쉽게 떠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교적인 주장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과 자부심이었던 율법과 할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이 되어졌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천사론이었어요. 천사론을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천사론이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치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사가 예수님보다도,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보다 영적인 천사가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주장하는 사상들이 이 영지주의와 섞여져서 교회 안에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형편을 모르면 우리가 자칫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오시든지 히브리서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시면 돼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시작되어지는 1장 1절에서 3절에 집중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웠다. 이게 만유의 상속자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그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도 동참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반영되어 보여주셨다.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하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소개되어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날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헛된 가르침인 이런 천사론 같은 내용들, 그리고 율법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영적인 것,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것만 가장 높은 신앙의 경지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만 행해야 그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만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전해주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고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 진리에 현혹되고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고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으로 빠지는 일들도 왜 나타나느냐? 그들의 믿음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헛된 가르침에 현혹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기도하면 정말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신비하죠? 그 보여주신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신비한 비밀로 나만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좀 뭔가 보여주세요. 뭔가 좀 들려주세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붙잡고 내가 확실한 뭔가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위험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가는 성도들도, 그런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면 성령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어떤 이 신비한 현상들이, 또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뭐가 어디서 좀 신비한 일이 나타났다, 무슨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몰려다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신비와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 더 능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런 말씀이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고 계시는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제 여러분 오늘 잘 말씀을 좀 더 들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을, 이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선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상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조상들이라고 여겼던, 믿었던, 알고 있었던 그 선진들의 믿음을 모델로 해서 내 방식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인권사님이 나눠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자,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새벽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제단에서 강의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 아벨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신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했던 에녹의 믿음, 그리고 또 소개되는 게 노아의 믿음인데, 노아의 믿음인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노아의 믿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 사람, 아벨과 에녹과 이 노아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상속자. Yes.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언약의 후사, 상속자, 그를 통해서 얻게 될 아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일따라서 해봅시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보니까, 신약의 로마서를 보니까 그 상속자에 대한 언약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직 믿음의 의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상속자에 대한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만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말미암아요? 믿음의 의, 믿음의 의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이야기가, 구원의 대역사와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바로 그 복음이 설명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장차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 계심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이 아벨의 믿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아벨의 믿음을 소개할 때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한다. 이 말은 아벨이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해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물, 완전하지 못한 제물, 완전하지 못한 제사가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로 완전한 대제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히브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구약으로부터 드려져 왔던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불완전한 제물을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예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에녹의 믿음을 소개할 때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것을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에녹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겨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상주신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죄로 인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죄로 인한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이고 그 의에 따르는 심판이 있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이미 예표하셨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노아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그와 그 온 집이 구원받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
특별히 노아의 믿음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를 이렇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이어가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래. 구원의 상속자가 된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을 통해서 꽃이 피고 구원을 통해서 열매를 맺힌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났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무리바의 물 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의 이야기 지난주 말씀했나요? 그 이야기도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느냐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느냐의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정함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증표로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잘 보시고요. 자, 함께 소리내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하나님 이렇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는 뭐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연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뭐에 종로로 타지 않게 간다고요? 죄의 종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타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촉구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의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리스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앞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이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이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 노아가 받은 축복, 그리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짐을 받은 영원한 사망의 죄 가운데 빠져 심판에 이르러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는 귀한 축복,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나와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 여러분 깨달음으신 분들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무장하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다.